네, 최근 종방된 드라마죠. 동백꽃 필무렵 다들 보셨나요? 저도 되게 재밌게 그리고 또 이제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 본 드라마입니다. 네, 드라마에서 이제 동백이와 필구 이런 미혼모 가정을 그리고 있고 한편으로 뒤늦게 이제 강정열이 필구가 자신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그려지는 일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이긴 합니다. 자,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실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부모는 이제 뭐내 거는 최대한 뭐 아끼고 뭐싼거 사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이혼을 하면서 내가 양육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양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소 이제 변질되는 것 같은 부분이긴 한데 그 실제로 이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다수의 분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 최근에는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관련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양육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긴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혼인 외에 출생된 자녀와 관련해서 이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드라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강정열은 이제 동백이와 헤어지고 나서 수년 만에 우연히 이제 필구의 학교에서 재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필구가 자신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강정열은 매우 놀랄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상황에서 만일 동백이가 강정열에게 양육비를 구하고 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를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자, 동백이의 경우에는 강정열을 상대로 인지 청구와 함께 과거 양육비 그리고 장래 양육비를 청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한번 살펴보면 강정열과 동백이의 소득 수준이 이제 나타나 있지는 않아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내역을 좀 선정하기 힘들긴 하지만 다만 이제 강정열은 국내 최고의 야구 스타로 그려지고 있고 동백이도 이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뭐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제 필구가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양육비가 증대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강정열은 적어도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전체 한 8년 정도를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최소 동백이는 1억 원 이상의 지급을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장래 양육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필구의 현재 나이, 당사자들의 소득 수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150만 원 이상에 대한 양육비를 필구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 극 중에서 동백이는 강정열을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강정열은 대신해서 현금과 통장을 맡기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뭐 부분을 좀볼 수가 있었겠죠. 자, 이제 다시 실제 사례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라마처럼 내가 이제 출생 사실을 자녀의 출생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어떤 사유로 헤어지면서 이후 시점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는데 만약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뭐 짧은 경우라 그러면 뭐 과거 양육비가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겠죠.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수년 뭐 길게는 뭐 10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된다라고 할 때는 과거 양육비만 해도 뭐 상당한 금원이 이제 소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온 부모 일방 중한 명이 그동안 이제 양육을 하면서 많은 노력도 기울였을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청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양육비로 소요된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청구를 받으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있겠는데,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이제 비용 상환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과거 양육비를 모두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돼서 지나치게 가혹하고 이런 뭐 신의 성실이라든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부모 중 양육을 한쪽에서 하게 된 경위라든지 비용 액수, 그리고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 뭐 등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판례 사항 같이 여러 사정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거 양육비의 이런 분담 부분을 좀 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는 조정을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이제 다음 과거 양육비와 관련해서 또 질의를 많이 하시는 부분으로 변호사님, 제가 알기로는 채권 소멸시효 지금 10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대방이 이렇게 10년 넘는 기간에 대해서 청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
소매시효 도과한 거 아닌가요? 다 지급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먼저 이제 판결을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살펴보면, 뭐, 만일 이제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에 관해서 좀 협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뭐,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지급할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뭐, 이 경우 아닌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재산권으로 형성된 바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전에 대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겠고, 지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를 또 반대로 한번 살펴보면, 만일 뭐 협의가 이루어졌다거나, 법원에서 이런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넘는 기간 동안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상태에서는, 그 10년 이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도과를 한 거겠죠. 자, 다음은 장래 양육비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발생하는 뭐 양육비에 대한 비용이겠죠. 그래서 뭐 과거 양육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이제 뭐 자녀가 있다라는 거를 몰랐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사정 뭐 있을 때뭐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청구를 받는 부분이 좀 부담함으로 좀 감액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장래 양육비와 관련해서 현재 소득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번 주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라마에서 이제 필구는 훌륭하게 성장해서 메이저리거가 되는 모습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강정열이 이제 양육비를 뭐 충실하게 좀 이행을 지급을 했었는지 또뭐 이런 부분 확인되지 않겠지만, 다만 이제 뭐잘 이행을 한 걸로 뭐 예상이 되긴 하죠. 자, 실 사례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